네, 이번 주말에 개봉하는 영화죠. 영화 청년의 VIP 시사회가 지난 21일에 열렸습니다. 주연인 김주혁, 장진영 씨는 물론이고 문근영 씨와 탑스타 최민식 씨 등 많은 스타들도 함께했습니다. 이 하반기 한국 영화 기대작인 청년의 VIP 시사회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청년, 아,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다렸던 작품이고. 아마리니 모키켄데스 제트고 시대군. 김주혁 씨 카리스마도 있고 애교도 네. 많고 또 멋있으시고. 아름다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화 팬들이 기다리는 아름다운 영화 장진영, 김주혁 주연의 청년 VIP 시사회 다녀왔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팬들이 가득 모인 청년의 VIP 시사회장. 누구를 보러 왔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국민 여동생 문근영 씨입니다. 오늘은 독특한 머리 모양으로 한껏 멋을 냈는데요. 벌써 대학생이 된 것 같죠? 문근영 씨와는 남다른 인연을 가진 박건영 씨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뭐 재밌게 보려고요. 예. 그리고 최민식 씨. 수많은 시즌을 뚫고 상영관으로 묵묵히 들어가시는데요. 파이팅을 외쳐달라는 한 리포터의 요청에 누가 싸워요? 톱스타 김주혁 씨와 장진영 씨가 주연을 맡고 3년간 100억 원에 가까운 제작비가 투입된 청년은 일제강점기에 민간인 여류비행사였던 박경원 씨의 일대기를 담고 있습니다. 과 눈물로 만든 영화를 동료 연예인들에게 선보이는 자리, 배우들에게는 특별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까지 안 울고만 같았는데 드디어 이제 손을 보이는 날이고요. 좀 믿겨지지 않을 그런 시간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싶은 것은 국민 여배우 우리 여동생한테 꽃다발을 받는 것도 저밖에 없을 겁니다. 열심히 상해했던 만큼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을 향한 힘찬 날개짓, 끝없이 펼쳐진 창공과 파란 하늘을 힘차게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며 영화 팬들은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영화 청년은 오는 29일 개봉합니다. 김주혁 씨, 장진영 씨, 대박입니다. 청년, 파이팅! 고생하면서 찍으셨다고 들었는데 대박나길 바랄게요. 파이팅! 고생하시고 힘드셨던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요.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청년 파이팅!